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부터 7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여기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냐면 오늘 70절에 한 말씀처럼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 것이냐. 아담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룬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가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의 후손.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온 후손이 있는데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아담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그 아담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기를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게 하셨냐 하면 아담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을 이루려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오셔야지만 되는데 죄가 없으려면 이 땅에 아비의 후손을 통해서 와서는 죄 없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단 하나, 누구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야지만
죄인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자식이다, 죄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후손인 율법주의자들이, 제사장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의 자손이 된 이 아담의 후손이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어도 예수님은 살 권세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그는 버릴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버리신 것이지 마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라는 말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발꿈치를 상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영원히 처하지 않게 되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했다라는 얘기는 권세를 완전히 진멸했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상한 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셔서 더 이상 이제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힐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또 짚어서 꼭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의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후손 중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것.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오고 계시다. 무엇을? 약속. 무슨 약속? 구원. 구원을 계속 약속해 하시면서 말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나오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영원한 기업으로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으로 땅을 얻는 땅. 근데 그 땅이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루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누가 낳았냐? 세라가 낳는다 말을 해요. 세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는 그 다음에 세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중에 태어난 자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의 노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이 낳을 수 있는 육체의 자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약속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낳은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거. 그것은 사람의 육체의 노력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은 의미는 바로 남자를 아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죄를 사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분 처녀가 낳은 아들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로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세라를 예루살렘으로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그 죄 가운데서 사망강의 권세 가운데서 있던 자들을 완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거냐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결과 의를 얻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결과 의를 얻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성결하다는 얘기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데 누구만 거룩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의이신데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는데 그 의를 우리가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놓여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다 그래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에 오셨어요. 말씀에 오신 거 맞죠? 말씀에 오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과 십자가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제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받아서 이제 그 구원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민들에게 그거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담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각각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길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뭐예요?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믿지 않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얻은 구원이 끝까지 간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구원을 이루는 이것은 누가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구원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는데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였기 때문에 그 믿는 성도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사실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구원을 계획한 대로 약속하시면서 드디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완성을 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시면서 말씀해 오시면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오셨어요. 왜?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구원을 이루시는 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거지.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각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신 겁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분명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암암리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내 믿음은 지금 아직 3살짜리 믿음이에요. 그럼 3살짜리 믿음이면 3살짜리 믿음에 맞춰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3살짜리가 갑자기 20살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죽을 거예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잊지 말고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획하고 내가 하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것이 사인이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다시 오시는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은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자, 자기가 없어진 자, 자기를 내어버린 자. 이것은 무슨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좋아요 하면서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항상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누구에게?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럼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주님이 이미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신경 써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걸 붙잡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 붙잡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라는 거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그 말씀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 두렵고 떨리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하겠다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믿어야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구원하겠고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너는 이 일을, 너는 저 일을 다 지명하여서 각각에게 직분을 주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싫고 좋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일에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그냥 내어드리는 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거기에 두려워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경청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가 되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단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원을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계속 이루시는 것이 결국은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영원한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 또 교회 구원 주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오셨어요.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사실. 교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맨 끝에 구원을 얻는 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성결과 의를 얻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화라는 말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결하고 의로워졌으면 성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 됐잖아. 된 거인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고 의로워진 건 성화된 거예요. 성화라는 거는 거룩할 성, 변화될 화,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해지고 의로워진 건 거룩하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 그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하니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화되어진 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성화되어 간다라는 거로만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여져서 더 이상 죄의 속성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만 사는 자라면 여러분은 성화된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자로 사는 자예요. 문제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아담의 속성으로 우리가 백 다시 나와서 죄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그 안에 들어가고 회개하면서 다시 또 그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해석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건 예수님 안에 자꾸 접붙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혈만 나타나도록 보혈만 덮어지도록 보혈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그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일의 결국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그 일의 결국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 전도서가 쭉 많은 말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거.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분이 주지 않는 건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주어진 상황,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에 나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 나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 또한 내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로부터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란 얘기는 거룩한 몸을 입은 자다 라는 의미예요. 통화된 자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길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양식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는 상황대로 그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샘플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누구 말 만들었어요? 모세의 리더십 한 사람 말을 들었다라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잘 가르쳐야 되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를 내가 이루려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거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또한 두 사람이 연합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다.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각 사람이 죽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각각 죽는 훈련?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합니다. 자, 내 가정에서 하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남들하고 하나가 이루어지겠어요? 핏줄을 나눠 가졌다라는 형제 간에서도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한 가정이죠. 한 피를 나눴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각각 한 피를 나눠서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래니 너희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한 성령이 우리의 각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하나가 된다. 그 영이 하나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 주가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 통치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재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어요. 여기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첫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려면 내가 없어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내 뜻, 네 뜻, 내 생각, 네 생각 분명히 달라요. 안 그래요?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부딪힘밖에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 심령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맡겨드린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누가 일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나타나지게 되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각 심령 속에서 빛이 나타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생명. 빛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흠 없는 자, 피로 덮여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각양각색으로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일하시면서 초점이 어디 있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만 구원해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영혼도 살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연합시키고자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까? 착각하고 있죠. 세상의 빛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는데. 16절에 있는 말씀, 분명히 뭘 밝힌다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밝혀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성령이 그 일을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백보좌 심판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자랑할 것이 있게, 칭찬받을 것이 있게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는 거 억울하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참는 거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한테 허락한 것이라면 아멘 하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육의 정력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그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오직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 사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에 동참되어졌으니까 날마다 거룩함을 입은 자로 변화받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성화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분명하게 되셔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내가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싸우셨고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갈 때 내가 거기에다 동참해드리는 것뿐이다라는 것. 나를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뿐이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믿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또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믿는 자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일을 다 이룰 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누가 일하셔요? 주님은 믿는 성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게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동참하는 자, 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냥 연합된 자로서 믿고 가시면 그분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였던 그 모든 것들을 육체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거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다 행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믿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할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는 그거는 온전히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